몸을 새롭게 좀 해주세요. 새로운 몸을 새롭게 좀 해줘야지. 네,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건 끝나요. 코로나 때문에 매일 또 고생했지. 또 지금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다시 또 좀 그런 기술 다 또 다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는 애들은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꼭 기간이 흘렀으면 유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이천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사과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여기에 다 네. 맞게끔 이천사가 사줘가지고 아 누가 여기 사과 누가 월세 누가 내줄 거예요? 예?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썼다고 그러면 장사한 사람들인데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예? 방송에서는 그냥 이천 그런데 이천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예? 여기 누가 와서 여기서 누가 뭐 취재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정권이 잘했습니까? 아니 왜 정권 갖고 얘기를 해요? 정권 갖고 얘기하지 마요! 정권 갖고 얘기하지 마요! 정권 갖고 얘기하지 마요! 정권 갖고 얘기하지 마요! 누가 정치 얘기했어 지금? 야 정치 얘기하지 마요! 왜 정치 얘기하지 마요? 여기도 선언 될 거죠? 당신이 월세 내줄 거야? 예? 월세 낼 거야? 이게 대체 얘기죠. 그건 아니구나. 정치적인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럼, 정치적으로는 안 돼요. 아니, 우리, 이거 우리 유치원을 살리자고 하는 얘기지. 예? 그럼,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뭐, 우리가 재산권 없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유치원 뭐, 유치원이 아니지. 할로윈 파티에 놀러 왔다가, 그런 일이 사과 당한 건데, 그걸 누구 책임을 물어요, 누구한테. 그게 무슨 이태원이 잘못된 거야, 그게. 그리고 여기 교통, 여기 경찰관분들, 소방관들, 119분들, 진짜 열심히들 많이 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됐어, 통제가. 그리고 도도도 갈 적에 골목에서 그 경찰관 한 분이 불을 쏴가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한데도 그거 막 올라가는 거 봐요. 그걸 누구 탓해요, 누구를? 말을 안 듣는 거네. 말을 통제가 안 됐다니까, 통제가. 그릇은 아니죠. 그냥 걷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 그러면 지켜봐야지. 그러면 보도는 니가 조금만 보여주고. 뭐 잘못된 것만 갖고 얘기하니.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조사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책임은 그 당시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현실은 안 나죠. 누가 와서 뭐 파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술 먹으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고 난 건데 안 됐지요,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 꼭 있던 상가사들도 얼른 이해는 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한 두 달, 세 달 동안 거의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근데 너무도 심하잖아요, 이게.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천에 가지 말라고. 예? 이천에 누가 오라 그랬어? 저는 여기 여러분들 찍는 게 딱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말고, 할로윈 참사라고 하시던 사고로 하시던 참사도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예, 참사인지 사고인지. 예, 그래서 명칭부터 바꿔야 돼요. 이태원이 무슨 죄입니까? 그 할로윈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근본적인 거는 제발 명칭부터 바꿔주세요. 나 그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든 뭐 특검을 하든 그건 정부에 얘기하시고 이태원 살리게끔 이태원자 빼주세요. 앞으로는 명칭을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하고 갈피시키지 마세요. 이태원 주민들 상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좀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할 일들이 있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꼭 유가족 편만 들지 마시고 우리 이태원 상가, 이태원 주민들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깊게 좀 한번 봐주세요. 솔직히 이게 사고인지 참사인지 어떻게 된, 전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들만 알겠지 왜 자기들이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49제도 끝났고 좋은 데로 가시게끔 본인들의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다 모셔가세요. 모셔가셔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가시게 더 좋은 데로 가시게 모셔가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